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리지널 스토리는 세븐 페이츠 차코입니다. 차코는 금미래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어반 판타지 장르의 이야기로 조선시대의 범잡는 부대로 알려진 차코갑사에서 모티브를 얻어 신화 속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전통 호랑이설화 등을 하이브만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탄생시킨 스토리입니다. 차코는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해 운명으로 묶인 7명의 소년이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하며 왜 7명이어야 하는지 그 운명은 무엇인지를 다이나믹한 스토리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어떠신가요? 하이브가 새롭게 선보일 오리지널 스토리. 오늘은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하이브의 오리지널 스토리는 스토리 그 자체로 또 다른 방식, 더욱 다양하고 경계 없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개가 임박한 오리지널 스토리 세븐 페이츠 차코에 대한 아티스트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개를 하는 저도 무척 설레는데요.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한 오리지널 스토리. 이를 바탕으로 확장되어 갈 컨텐츠들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서 복수하기 위해 모인 범사냥꾼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도 주목해주세요. 범의 능력을 사용해서 범을 사냥하지만 또 동시에 범인 걸 들켜서는 안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인물입니다. 범의 속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인공들이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 선택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한국 전설의 요괴 불가사리 같은 옛 설화에서 차용한 흥미로운 설정도 있습니다. 세븐 페이츠 차코는 한국의 설화 속에 등장하는 범과 곰 그리고 조선시대 범잡는 부대였던 차코갑사를 모티브로 한 어반 판타지입니다. 신시라는 도시에 범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7명의 범 사냥꾼들이 차코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차코는 부패하고 혼란한 근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범의 활약을 드러냅니다.